빠방하이. 오늘의 주제는 추억의 명작 빨강머리엔. 다 안 보셨더라도 이 짤은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 짤도 시대별로 시리즈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개그는 이렇게 맞는다는 와? 이외에도 소름돋는 비밀들이 많은데요. 빨강머리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빨강머리엔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아는 사람 손, 당신을 아재로 임명합니다. 요즘 NG들은 모를 수도 있는 그 시절 명작 빨강머리엔. 캐나다의 유명 작가 루시모드 몽고메리가 지은 소설로 외모가 뛰어나진 않지만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운 빨강머리엔의 이야기인데요. 우리에겐 세계 명작 극장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하죠. 애니 몽고메리 작가님의 자전적인 이야기였다는 사실 아셨나요? 앤과 비슷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만 다른 점이라면 훨씬 불행하고 힘겨운 일생을 보냈다는 것. 1874년 11월 30일 작가는 빨강머리엔의 주 배경지 캐나다 세인트 로렌스만 남부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름 명문가였지만 가세는 머지않아 기울었습니다. 더렉을 앓던 그녀의 어머니는 작가가 생후 21개월이던 시점 세상을 떠났고요. 몽고메리의 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결국 몽고메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캐번디시 마을에 사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났죠. 1881년 뜨거웠던 여름 6살이 된 몽고메리는 캐번디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요. 앤처럼 교관계는 좋았지만 부모님의 부재는 그녀를 외로움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몽고메리는 자신의 불행했던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일기장에 차곡차곡 써내려갔는데요. 이게 영감의 원동력이 되었죠. 이후 시간이 흘러 앤처럼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몽고메리 대학 졸업 후 21세의 나이에 프린스 에드워드 섬으로 돌아와 벨몬트 초등학교에 부임합니다. 사실 몽고메리는 아이들도 가르치는 것도 딱히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안정적으로 글을 쓸 수 있어 만족했다고. 그렇게 알고 닦은 글 실력을 기반으로 1897년부터 1907년까지 약 10년 동안 무려 100여 편의 단편소설을 집필합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대부분 고아의 명랑한 소녀 이야기였다는 것. 하지만 큰 반응을 끌지는 못했는데요. 몇 년 후 역시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초록지붕의 앤을 출간. 마치 내 얘기 같은 앤의 성장기는 많은 소녀들의 공감을 사며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보통 애니로 많이 접하다 보니 앤의 어린 시절만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소설은 무려 30년간 이어지며 앤의 일대기가 그려 여기서도 애는 교사가 되고 결혼을 하는 등 작가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소설과는 달리 작가의 현실은 훨씬 비극적이었습니다. 36살 한 목사와 결혼했지만 성직자 남편은 정신질환과 망상에 시달리는 환자였죠. 당연히 가족을 돌보기는커녕 매일같이 학대를 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작가는 우울증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다가 68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죠. 안타까운 점은 집 테이블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귀가 적혀있었다고. 그렇다면 애의 미래는 어땠을까요? 다음 순위에 이어서 소개할게요. 채널 오정. 이처럼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긴 빨강머리엔 1908년 소설로 출판된 이후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출간 후 첫 5개월 동안 무려 19,000부 이상이 판매. 출판된 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등 식지 않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중 가장 임팩트 있는 건 세계 명작 극작이 아닐까요? 루민, 안데르센 이야기, 플랜더스의 개, 그리고 빨강머리엔. 세계 명작을 애니화한 일본의 작품이죠. 이 중에서도 빨강머리엔은 아직까지 걸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유의 감성 돋는 작화, 원작을 그대로 실어놓은 듯한 분위기, 말해 뭐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 할 것 없이 큰 인기를 끌었죠. 이 작품에도 숨겨진 비밀이 많습니다. 하나, 제목. 원작의 제목은 초록지붕의 N으로 빨강머리엔이라는 명칭은 일본에서 번안한 제목인데요. 아시아권에서만 이 제목으로 더 유명하다는. 둘, 지브리의 조상격 작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작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네, 이 작화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지브리 스튜디오를 설립한 감독 중 한 명인 타카타 아사오 감독의 걸작이죠. 뿐만이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거장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작화는 극사실주의 리얼리즘 작화로 유명한 혼도 요시오미. 장면 설계와 레이아웃은 그 유명한 미야자키 하야오. 콘티 담당은 건담 시리즈의 아버지 도미노 요시유키. 이러니 작품성이 좋을 수밖에요. 특히 타카타 아사오 감독의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요. 등장인물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철저히 계산되어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하지만 이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머물러 있던 1화부터 15화의 이야기. 하야오 감독이 루팡 3세의 감독을 맡기 위해 15화를 끝으로 하차하면서 메인 애니메이터들을 전부 데려갔는데요. 이후 이런 작품들로 평가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먹방만큼은 끝까지 엄청났다는 레전드 먹방 감상하실까요? 빵, 쿠키,
아이스크림, 파이, 비프 스튜. 역시 지브리 클라스 어디 안 가주? 소설과 애니는 잘 몰라도 이 짤은 다 아시죠? 짤만 보면 성격 파탄 아니야? 쌀벌한데요. 애니 저렇게 화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교에 다닌 지도 벌써 한 달이나 지난 앤, 오늘도 어김없이 다이애나와 함께 등굣길을 올랐는데요. 옆에서 째잘째잘 한시도 쉬지 않는 다이애나의 입. 그래, 길버트 브라이스. 굉장한 미남이야, 앤. 그리고 여자아이들을 잘 놀려대는 장난꾸러기야. 꽃미남의 장난꾸러기에 아주 여자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남자아이라고 하죠. 학교에 도착해서도 속닥댑니다. 네가 앉아있는 곳에서 통로를 사이에 두고 같은 줄에 앉아있는 아이가 길버트 브라이스야. 관심 없는 척하지만 그래도 궁금한지 슬쩍 옆을 보는 앤. 아니나 다를까, 길버트는 수업 시작하자마자 앞에 있던 여자아이를 괴롭히기 바쁜데요. 앤과 눈이 마주치자 가쁜 윙크, 더욱 싸늘해진 앤의 표정. 그래, 신경 끄. 그자 앤은 다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으니 이번엔 앤으로 타깃을 돌린 길버트. 쳐다보고 휘파람을 불어보고 온갖 어그로를 끌어도 앤은 1도 신경쓰지 않죠. 결국 라스트 판, 머리 잡아당기기 스킬 시전. 어? 홍당무, 홍당무. 네가 잘도 나를. 야! 와, 얼마나 세게 내려쳤는지 앞에 있던 여자아이는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애는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는 걸로 마무리. 이 장면은 원작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건 무려 원작 소설에 등장한 석판짤. 다음은 1935년 고전 흑백 영화, 1985년 작품. 최근엔 업그레이드 버전도 나왔습니다. 2016년 넷플릭스판에는 석판 귀싸대기 시전. 더 소름인 건 길버트는 이렇게 세게 맞고 나서 애한테 푹 빠졌죠. 그렇게 석판에 맞은 그날 이후 사랑에 빠진 길버트, 다음날부터 사과 퍼레이드를 시작했으니 챕터 1, 짓밟힌 사탕. 넌 달콤해라고 적힌 분홍색 사탕을 사과의 의미로 앤에게 건넨 길버트. 바로 처참하게 짓밟아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챕터 2, 더러운 사과. 빨갛게 잘 익은 사과 하나를 앤의 책상 위에 올려놓은 길버트. 이건 뭐야? 과수원에서 재배한 사과라는 걸 알고 있던 앤은 더러운 거 봤다는 듯이 멀리 치우고 손까지 닦아버립니다. 챕터 3, 그냥 싫다. 동네에서 마주친 앤과 길버트. 꼴도 베기 싫었던 건지 말도 걸기 전에 주랭랑. 이렇게 애를 쓰며 여러 번 사과했지만 애는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게 미래의 모습. 길버트와 애의 미래, 다음 순위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앤과 길버트, 이 둘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애니메이션의 결말입니다. 58호 화수는 많지만 사실 분량은 소설로는 고작 1권 분량입니다. 미운털 제대로 박힌 길버트, 학년이 올라가도 끝내 용서받지 못합니다. 앤 줏대있죠. 시간이 지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두 사람은 좋은 성적으로 상급 학교인 퀸 학원에 입학합니다. 둘은 꾸준히 성적 상위권을 기록하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졸업시험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아 대학 장학금도 받는데요. 앤에게 생긴 가슴 아픈 일,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하죠. 그렇게 앤은 다른 학교를 알아보는 중에 린드 부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넌 이 에이보니에서 가르치게 될 텐데. 이 사회에선 길버트를 채용하기로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길버트는 네가 신청을 했다는 말을 듣고 곧장 달려갔대. 자기는 신청을 취소할 테니까 너를 받아주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구나. 길버트가 앤에게 에이번리 학교를 양도했다는 소식. 진짜 로맨틱 가이는 길버트인 것 같죠? 옛날에 내 잘못을 용서해주는 거야? 난 정말 고집센 바보였어. 우리들 아주 좋은 친구가 되자. 어느 날 오후 둘이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는 장면으로 마무리. 애니는 앤의 4-5년 성장기를 담고 있다면 소설 빨강머리에는 앤의 일대기를 담고 있습니다. 빨강머리엔 시리즈는 총 10권으로 구성되었는데요. 1권에서 8권까지는 앤과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 9권, 10권은 외전, 과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1908년 출간된 초록지붕의 앤. 11살부터 16살의 앤의 이야기로 고아였던 앤이 그린 게이블즈에 정착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성장 스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책으로는 1909년 에이번리의 앤, 16세에서 18세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으로 에이번리의 초등학교 교사직으로 재직했을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길버트와의 인연이 깊어지죠. 1915년 레드먼드의 앤, 마침내 20대에 들어선 앤의 이야기로 대학 진학 문제와 이성 간의 교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마침내 길버트의 사랑 고백을 받아주기도 했죠. 1936년 윈디 윌로우주의 앤, 몽고메리 작가의 네 번째 앤 시리즈로 20대 중반의 길버트와 약혼을 한 앤이 윈디 윌로우주의 하숙하며 면서
서머사이드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하였을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917년 꿈의 집에 앤 27살이 되어 길버트와 결혼의 꼴인 정들었던 에이벌리를 떠나 포 원즈라는 항구마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1939년 잉글사이드의 앤 시간이 지나 30대 후반의 나이를 바라보는 앤 이 시점부터는 6남매를 기르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후 41살이 된 앤의 이야기인 무지개 골짜기 이젠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막내딸인 마릴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잉글사이드의 릴라까지 앤의 50대까지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소설을 추천합니다. 그저 작품 속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앤, 실제 모델이 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몽고메리 작가가 사랑한 그녀, 에블린 네스빗이죠. 실제로 몽고메리 작가는 이 사진을 보고 잡지에서 오린 뒤 벽에 붙여놓고 빨강머리 앤을 지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설 속 명랑했던 앤 셜리와는 달리 기고한 일생을 살았던 에블린 네스빗. 그녀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일찍이 에블린의 곁을 떠난 부모님, 고작 15세의 나이로 오로지 생계 하나만을 위해 뉴욕으로 향합니다. 1900년대에 상업 일러스트레이터 찰스 깁슨의 모델로 발탁, 깁슨걸로 불리며 톱스타의 삶을 누리죠. 하지만 브로드웨이 코러스걸로 활동 중이던 에블린 앞에 나타난 한 남자, 유명한 바람둥이였던 건축가 스탠퍼드 화이트였는데요. 그녀에게 뮤지컬 배우를 할 생각이 없냐며 불순한 목적으로 고작 16살이었던 에블린에게 접근합니다. 순수했던 에블린은 그를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데요. 그렇게 스탠퍼드의 입김으로 대형 뮤지컬 주연 배우 오디션 기회를 얻게 된 에블린. 너까지게 배우? 꿈도 꾸지마. 그녀의 꿈은 흑심을 품은 스탠퍼드의 소나기에 산산 조각났죠. 이후 스탠포드는 에블린에게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1년 뒤 겨우 스탠포드를 벗어난 에블린, 이제 다시는 남자를 믿지 않겠다 다짐했지만 시험이라도 하듯 나타난 이 남자, 바로 피츠버그의 철도재벌 2세 해리 켄달 쏘였습니다. 해리 역시 에블린의 빼어난 미모에 한눈에 반해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에블린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받아들이고 결혼식을 마친 뒤 변해버린 해리의 태도, 심한 우처증이었는데요. 에블린을 감시하다 못해 오스트리아의 오래된 성에 감금시켜 입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뮤지컬을 보러 갔던 에블린과 해리는 우연히 스탠포드와 마주치고 에블린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인 걸 알게 되어 공연 도중 스탠포드에게 가차없이 총을 쏴버렸죠. 그렇게 공연 도중 살해당한 스탠포드, 1906년 이 사건은 신문에 대서특필되며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스탠포드 총살 사건 이후 사람들은 살인을 부르는 금단의 인물이라며 에블린을 아메리칸 이브라고 불렀죠. 빨강머리인의 실제 모델인 에블린, 작가 못지않게 기고한 삶이네요. 비하인드 스토리는 충격적이지만 여전히 감동적인 빨강머리 앤, 요즘은 이런 힐링앤이 안 나오나? 마무리, 아직 지브리 몰아보기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시 길버트?